최창주 매니저님 필살기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도 미련을 못 버리신 것 같아요. 가상화폐 거래 증가 수혜. 비덴트로 한번 뒤이시고. 제가 예전에 삼강 M&T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 뭐 기억하시죠? 예. 저는 한 세 번까지는 제가 손을 냅니다. 의지의 남자. 아, 의지의 남자가 아니라 네. 제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한 세 번까지는 옛날부터 3, 4번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렇죠. 세 번까지는 해야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10번 나무 많아요. 아, 그래요? 딱 세 번만 찍어보고 안 넘어가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증가 수혜 어떤 종목이에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자,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그 국내 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다 그랬을 적에 지금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전기차, 무슨 뭐 반도체 여러 가지 뭐 또 콘텐츠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과거에 그런 준비됐던 산업이 이제는 성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벤처 산업 그 관련 기업들 투자가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먼저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업비트의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에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가상화폐 거래소 양대 산맥이 어디냐면은 빗썸 그리고 업비트. 최근에 제가 업비트하고 저기 빗썸하고 그 계좌를 못 통가지고 예. 돈을 못 벌었는데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가상화폐 제가 아직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균수 매니저하고 신강수 매니저한테 야 내 것 좀 어떻게 좀 계좌 좀 터줘봐. 둘이 못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카카오가 제가 보니까 유령 계정이에요 저게. 아. 왜냐면 이게 본인 이제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본인 신분이랑 네. 카카오 신분이 다르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유령 아이디냐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안 돼요. 그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예.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상화폐 수익이 안 났는데요. 비트코인이 4,800만 원 갔다가 3,600만 원 찍고 현재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인플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그 원자재 가격 그런 급등과 더불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가격도 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는데 투자를 할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이 저는 더 커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실적 전망도 좋기 때문에 저는 비덴트는 좀 제가 좀 그랬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싫다고 도망갔는데 계속 세 번이나 쫓아다니면 스토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번인데요. 아, 두 번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아직은 스토커는 아닌 걸로. 어떤 분이 세 번이라고 예.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입니다. 아직은 두 번입니다. 팩트를 찝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집착의 수준인 거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예.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 집착이라는 표현을 하는 자체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은 약간 좀 아름답게 승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짧게만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 현재 가격이 4,870원인데요. 4,850원부터 4,950원.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한번 또 써니텐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절대 높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4,850원부터 4,950원 매수가 목표 가격은 6,000원. 6,000원.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500원인데 4,500원이 61평선이 4,650원인데 그거를 살짝 깨는 자리거든요. 깨는 밑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고 그래서 손절 가격은 4,500원인데 제 생각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3,60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바로 4,200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예. 쉽게 꺼지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손절가 4,500원으로 제시하는데 잘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덴트하고 틀리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주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 우리 기술 투자 말씀을 해주셨고요.